어찌 보면 역사 고구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사형장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를 하죠. 독립투사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한 다음에 처형을 했고 그 처형당한 혼백이 여기서 억울하게 떠돌고 있다고. 저 건물 옆쪽에 있는 담벼락에는 시구문으로 추정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처형당한 시신을 끌고 나갔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저쪽으로 가볼까요? 오늘의 메인 스토리가 저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큰 나무 하나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밑둥부터 완전히 부러져서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놨고 굉장히 큽니다. 이 나무는 미루나무고 그 뒤쪽에 있는 이 담장 안에 있는 시설물이 바로 사형장입니다. 서대문형무소 그리고 이 미루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루나무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불립니다. 통곡의 미루나무 사형장 옆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이름이 참 어울리죠. 저 안내판에도 통곡의 미루나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녀를 선약한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준은 진실이고 팩트,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 미루나무가 독립투사들이 여기 사형자로 끌려갈 때 부유잡고 통곡했던 미루나무가 만약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괴담이 되고 전설이 되고 폐기되어야 할 허구가 되는 거죠. 자, 서대문형무소가 만들어진 것은 정확히 1908년입니다. 대한제국 시대죠. 그리고 1910년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이게 서대문 가평 감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1923년에 서대문 형무소로 대폭 확장이 됩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지만 많은 모습이 그때 갖춰졌습니다. 물론 동네 투사도 여기에 수감이 됐었고 많은 다른 범죄자들도 수감이 됐었죠. 다른 범죄자들 그때나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강간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남을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죽이거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수감이 돼서 수용생활을 하고 나가거나 여기서 처형돼서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돼서 수감생활을 했던 독립운동가는 몇 명일까요? 여기에 지금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는 독립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는 그 우리 선열들 가운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 처형됐던 사람들은 92명입니다. 모두 92명입니다. 그리고 이 미루나무 앞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사형장은 저 옆에 있는 이 각 감옥 관사 사이에 있는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 연못터가 그 옛날 첫 번째 사형장이었습니다. 그 사형장에서 대부분의 사형 집행이 됐고 최소한 1922년까지 계속이 됐죠. 1922년입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1919년이었고 그 뒤로 2년, 3년 동안 더 오래도록 저쪽에 있는 연못에 있던 첫 사형장에서 처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22년, 3년 그쯤에 바로 이 자리로 사형장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됐던 이유는 1923년에 공식적으로 서대문 감옥이 서대문 수용 형무소로 바뀔 때 그때 첫 소장으로 부임했던 일본인이 이 감옥 한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형장이 있는 건 아주 말이 안 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21년에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바로 저 사형장을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전 작업이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에는 이쪽은
감옥이 아니었죠. 그쪽에 그 교죄장이라고 목을 조릅니다. 죄 지은 자를 목을 조르는 장, 교제장이라는 표식이 저기 서 있었어요. 지도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사라집니다. 1923년에 만든 이 증축 설계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로 옮겨간 거죠.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원래 있는 건축, 건물들을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증축할, 새로 만들, 신축할 건물들을 또렷하게 실선으로 표시하는데 그 두 지도를 겹쳐보면은 바로 저기가 연못이 있던 곳이 바로 그 교제장, 처형장이라는 게 단북의 한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도의 지도를 보면 그 지도가, 그 지도에 원래 교제장이 있던 자리, 그리고 공터로 변했던 그 자리가 연못이 되어 있습니다. 못 짓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방이 될 때까지 최소한 1922년 이후 지금까지 해방이 될 때까지 모든 처형은 여기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처형 당한 사람들 1922년부터 1945년까지 여기서 처형했던 사람은 197명입니다. 그 190명이 조금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 보훈처에 의해서 독립유권자로 선정이 된 사람, 인정이 된 사람은 18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여기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잡범들, 강력범들, 정말 지금이든 그때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처형이 됐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미루나무 형장을 지나면서 나무를 부여잡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저렇게 그 안내판을 세울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아이콘일까요?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첫 번째 제 생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지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통곡의 미루나무 설명을 보면 여기에 태풍이 심하던 날에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100여 년의 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덮어버린 거죠. 저기 저 안내판을 또 볼까요? 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형장. 사형을 집행했던 곳이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일본식 목적 건물로 1921년 전후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도 뭘 덮여있네요. 열어볼까요? 1916년 즈음 이전된 것으로. 1916년이면은 3.1운동 전입니다. 1919년보다 3년 전이죠. 그러니까 19년 3.1운동 때 희생됐던 사람들까지 다 여기 처형됐다고 사람들에게 착각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이 사형제의 의미를 더 부여하고 저기 있는 미루나무의 상징성을 훨씬 더 높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조작이고 사기입니다. 이렇게 조상을 선양한들 그 조상들이 기뻐하겠습니까? 두 번째, 더 객관적인 게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1945년 9월 8일 인천을 통해서 한국으로,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으로 진주했던 미군이 자기네 배에서 항공기를 띄워서 이 경성 일대를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한 사진들 여러 컷들 가운데 바로 이 지역, 이 서대문 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지형지물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반달형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 희린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담벼락에 딱 붙어 있는 저 빨간 표시 부분, 그게 바로 이 사형장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나무가 있을 자리에 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해방이 될 줄 알고 뽑았을까요? 아니죠. 그냥 원래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는 원래 통곡으로 자시고 할 나무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붙잡고 통곡했던 독립지사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범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100% 사진이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제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걸 찾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자사료관에 잘 보존이 돼 있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연구를 하는 분들 혹은 서울시의 역사관계자들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이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안내판을 보겠습니다. 이 안내판을 보시면 초기 사형장터 1608년 10월 서대문 형무소가 경성 감옥으로 문을 열었을 때 최초로 설치된 사형장이 있었던 자리다. 그러니까 저 무덤, 저 연못이 바로 처음에 이 사형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1940년도 지도를 보면 그때 벌써 못지자가 적혀 있는 연못으로 변해져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 최초의 사형장은 교수대가 두 개 설치되었고 지하에 시신 수습실을 만들었다. 지금의 연못은 그 지하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에 벌써 못 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곳에서 이강년, 허위, 이은찬, 이인영, 의병장과 이재명, 강욱유 의사 등 290여 명이 사형당했다. 저쪽에서 저 사형장에서 처형당한 독립지사가 1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 시각적으로 밋밋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외면을 합니다. 정확하게 사람들이 외면한 게 아니라 이 성무소를 역사관으로 만들던 사람들이 외면을 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비주얼이 되는 사형장이 건물이 보존이 돼 있고 그 옆에 뻔뜻하게 자라는 미루나무가 있는 저 비주얼이 되고 그림이 되는 저 장소가 상징물로 부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문을 연 게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된 자리입니다. 감옥소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대 감옥을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 안에 미루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괴담을 퍼뜨린 사람은 저는 확신컨대 이 역사관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기에 미루나무가 있다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던 거죠. 그게 불과 10년, 20년 만에 진실인 양 돌아다니면서 저 나무가 쓰러졌다고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슬퍼하면서 저걸 부활하자, 보존을 하자, 그리고 서울시 메타버스에 저걸 심었다, 서울시장이 와서 저걸 부둥켜 안고 상념을 잠기고 그런 이벤트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 독립지사들의 선양하는 그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괴담을 이제 그만 듣지고요. 해방되고 20일도 안 되는 어느 날 찍은 지도에 사진에 그 미루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얼터당다는 사람들이 얼터당도 않게 진실은 없어지고 스토리만 남습니다. 신파라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역사고 선양 작업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형장 앞에 미루나무는 일제시대, 그 식민시대 35년 동안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미루나무는 속성수입니다. 1년에 몇 미터씩 쑥쑥 자라는 나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속이 많이 성겨서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천수를 다하고 쓰러집니다. 100년을 가지 못하죠. 근데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키가 커서 사람들이 오래 산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과 그리고 심파적인
국수적인 민족주의와 그리고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이 겹쳐서 저 통곡하는 미루, 통곡의 미루나무라는 신화 혹은 괴담이 만들어진 거죠. 그 괴담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선열이 위대와 자랑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팩트는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쳐 선열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미루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미루나무 앞에서 통곡했던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선열이 없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역사에 자랑스러운 걸 부각하기 위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괴담을 만들어내고 괴담이 진짜처럼 퍼져나가면서 진실이 되는 겁니다. 전 문화재 청장이었던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설도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사실이 된다. 만약 그 말을 신봉한다면 이렇게 괴담, 저렇게 통곡의 미루나무를 전국에 몇천 그루를 만들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선양을 하면 되겠죠. 그게 말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역사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아닙니다. 역사는 존재하는 거고 발굴하는 겁니다. 뿌리를 빼내서 이게 역사인지 그릇된 역사인지 찾아내는 게 진정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무슨 동북공정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등, 일본이 우리의 근대사를 왜곡한다는 등, 식민사관으로 우리를 폄하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포장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도 사실은 용납하면 안 되지만, 과장을 한다 하더라도 허구를 지어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100년 뒤에 우리 손주의 손주들은 무엇을 자랑을 하고, 무엇을 가짜라고 그러고, 무엇을 진짜라고 그러고, 그걸 살겠습니까? 그 허구에 기반한 역사 선양은 언젠가는 요즘 말로 뽀록이 나고, 그걸로 그때까지 선양했던 위대한 작업들은 모두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땅에 처박히는 거죠. 이 사진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해방되던 날, 다음 날, 1945년 8월 16일, 출연한 독립지사, 독립투사들이 길거리에서 만세를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과연 어디서 찍었을까? 몇십 년 동안 그게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장소가 바로 제 정면에 있는 저 길거리입니다. 그 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방은 미리 알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둑놈처럼 찾아왔죠.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말도 굉장히 어려웠고 거기에 항복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항복이다. 해방이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독립을 준비하고 있던 여러 세력들 가운데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운형이 그 조직의 위원장이었죠. 그 여운형이 가지고 있는 건준이라는 그 조직이 제일 세력이 컸고 준비 작업이 잘 돼 있었는데 그때 총독부에서 이 건준을 접촉을 합니다. 자기네들 항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의 주권을 다시 넘기겠다. 당신네들이 이걸 맡아달라. 그래서 바로 나라를 인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야 이 서대문 형무소와 마포에 있는 경성 형무소, 경성 구치소, 경성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이 모두 석방됩니다. 석방이 될 때 저 앞에 있던 문을 통해서 그 정치범들 석방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바로 저 문 앞에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저 밑으로 내려가죠. 그때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전차가 있고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과연 조작은 아닌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위치가 어디고 장소는 어디인가? 날짜는 언젠가? 어떤 사람들은 마포에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일에 출소했던 민족 지사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천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미군의 항공 사진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다시 보시면 저 문에서 정문에서 내려오는 샛길이 있고 그 앞에 무학지대로 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삼각형 형태로 드문둔 집과 나무들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 사이 길, 그 작은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에서 이 출소한 정치범들이 풀려나오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저쪽에 있는 지금 3.1절 기념탑 즈음에서 거기에 바로 이 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한참 시간을 보낸 뒤 다시 행진을 해서 시내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사진이 어딘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학지대를 보면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 뒤쪽으로 이렇게 골이 파져 있습니다. 그 골이 바로 무학지대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하얀 산등성이 선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에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집들의 지붕, 몇 개의 지붕, 그리고 전차, 그 전차의 궤도, 이런 것들이 이 사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도 잘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주로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건준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이 정치범들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가 대대적인 환영식을 가졌던 겁니다. 이 가운데 경성방송의 기술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단파 라디오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의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접수를 하고 곳곳에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게 발각이 되면서 대거 경성방송의 조선인 직원들이 구속이 되고 수감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게 별로 증명이 안 되니 다른 게 없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1945년도에 첫 창간된 사진 전문 보도 매체가 있었습니다. 국제보도라는 잡지였습니다. 그 잡지에 이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이분과 이분이 닮았습니다. 저는 동일 인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설명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고 더 촬영을 마치고 내려가다가 그 옆에서 이 사진 기자가 다시 찍은 거죠. 저는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이 사진이 조작이다. 어떤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사회주의 계열들이 자기네들을 선전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조작 사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일 뿐 사실은 진영과 무관합니다. 그렇게 이 사진은 바로 저 밑에 있는 3.1절 기념탑 부분에서 찍은 걸로 저는 확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저한테 던져준 열쇠가 몇 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사형장이 가지고 있는 통곡의 미루나무 괴담. 이건 괴담이라는 사실을 저 미군이 찍어 놓은
우연하게도 찍어놓은 그 사진 한 장으로 그 미스터리가 풀렸고 괴담이라는 사실이 확정이 됐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방의 상징, 광복의 상징으로 이때까지 떠돌고 있는 이 사진이 도대체 어디서 찍었으며 누가 찍었으며 언제 찍었나에 대한 의문이 여기서 또 풀렸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현재까지는 최희연이라는 당시의 사진 기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구술했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이 국제보도의 기자로서 여러 군데를 그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고요. 여러 집회가 있었는데 여운형이 연설했던 장면, 그리고 서대문, 서울역 앞에서 또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거나 시가지에서 행진하는 장면, 이런 모든 사진들을 다 최희연 혹은 그 최희연이 속했던 국제보도라는 잡지 기자들이 찍은 걸로 지금 거의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그럼 이 가장 강력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이 사진은 왜 거기에 실리지 않았는가? 제가 신문에 일을 해보니 이렇습니다. 이 메인 사진한테 밀린 겁니다. 메인 사진에 더 많은 군중이 있으니까 이게 그날 8월 16일에 그 감동을 다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그 위에 있는 사진 부장 혹은 그 윗선이 판단을 하고 이 사진을 빼버리고 이 사진이 찍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목을 불끈진 그 장면을 작게 집어넣은 거죠. 그게 저는 이 사진과 한국 사진과 이 형무소에서 얻어낸 또 다른 비밀의 열쇠입니다. 자, 땅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기억은 언젠간 추억이 되죠. 그 추억은 나중이 되면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추억이 왜곡이 되면 역사도 왜곡이 되고 기억이 왜곡이 되면 추억도 왜곡이 되죠. 결국에는 기억이 왜곡되면 역사도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팩트, 사실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고 그 사실을 남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절대 괴담에 속아서는 아니 되고 괴담을 퍼뜨리는 자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 박종인의 현장 직설입니다.